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비닐을 다 깔고 오늘은 처음으로 농산물을 심는 날입니다. 농산물 중에 가장 빨리 심어주는 것이 있는데요. 감자입니다. 왜 감자를 제일 빨리 심어줄까요? 감자는 서늘한 기후와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대표적인 구황작물입니다. 흉년이 들 때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 친구입니다. 감자는 개화 없이 즉시 생성되고 과일처럼 다 익어야 수확하는 개념이 아닌 크기가 커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확철이 아니어도 그때그때 채집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보통 강원도에서 많이 생산합니다.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먹을 것이 많이 생겼죠. 감자의 단점 중에 하나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 약한데요.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병해충에 죽습니다. 즉, 비가 오기 전에 수확해야 합니다. 한국의 날씨 특성상 7월 이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제일 빨리 심어줍니다. 핵감자가 제일 빨리 나오는 이유죠. 두 번째는 한국인 특성상 가을에 김치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감자를 심고 수확한 자리에 배추를 심어줍니다. 김장철에 배추를 수확하기 위해 감자 다음 심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씨감자인데요. 감자를 칼로 잘라줬습니다. 감자 눈이라고 하는 뿌리와 싹이 나오는 곳을 남기고 잘라줘야 합니다. 이거 매면 됩니까, 어머니? 아, 그거 메고 거기다 감자를 놓고 이렇게? 그 감자 심는 그 뭐 갖고 와야지. 네,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감자 다 메고. 됐어, 네 됐어. 이렇게 메주고요. 씨 감자를 놓고. 그리고 요거 감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씨감자랑 그냥 감자랑 좀 달라요? 씨로 쓰면 씨감자지. 아, 똑같은 감자구나. 자, 가봅시다. 감자는 비닐을 뚫고 안에 감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손으로 하면 정말 힘들어요. 모종 심는 아이템을 이용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안에 감자를 넣고 푹 찔러주면 끝이죠. 쉽죠? 본격적으로 심어보겠습니다. 감자는 1에서 2쪽 심어주면 잘 자랍니다. 심는 도구가 있으니 엄청 편해요. 순식간에 한 줄을 다 했습니다. 도랑을 합친 거라 30cm 간격으로 두 줄 심어줍니다. 일정 거리를 두고 심어야 감자가 커집니다. 간격이 작으면 감자 알이 작아져요. 감자가 남았군요. 작은 비닐에 한 줄 더 심어주려고 합니다. 비료 주머니가 참 편리하더군요.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셨어요.
남은 감자인데요. 남은 감자는 버리지 말고 중간중간에 심어주거나 심었던 자리에 더 심어주세요. 핵감자 가자! 여기 사이다 주세요, 뭐. 아이고, 고마워. 예. 여기 어머니 사이다 주세요. 카메라 찍어주시라고 고생 많으세요. 여기.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잡으면 돼. 떨려. 감자를 심고 물은 안 줘도 됩니다. 감자를 잘라 놓은 거라 물을 주면 썩을 수도 있어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친구이니 여러분들도 재미난 농사 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